충분히 다 협의했고 이건 지금 아무 명분이 없어요. 지금 10월 27일 날 한 달 전에 이 장소를 공 예약했어요. 영업 장소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. 여기가 지금 시민의 건물 아니냐고 여기가. 여기가 왜 반대하는 거야? 이러봐요. 뉴스타파, 네. 그리고 뭐 오마이뉴스, 뭐 한겨레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런 언론 분명히 있어야 돼요. 네. 하지만 거짓의 편에 드는 것만큼 저는 절대 용어 못합니다. 다른 이름도 쓰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서북청년단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? 그겁니다. 제가 서북청년단은 이미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구성해 왔었어요. 제가 우리 이 사회에 그 거짓된 세력들, 저는 그 좌파라고 얘기 안 합니다. 저는 좌파하고 안 싸워요. 또 아까 넘어오신 분이요? 어떻게 되시죠? 아버지는 나 이제 부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. 야 이거 뭐 할 거야? 뭐 할 거야? 뭐 할 거야? 나. 하지 마. 당신이 뭐야? 아니, 당신이 뭐야? 단체만 있을 수 있어. 당신 없어서 나 단체만 빨리 해야 거 아니야? 잠시만요. 진단하십시오. 골동장소 선비과장입니다. 자, 여러분 기자 여러분 잠깐 뒤로 물러주십시오. 장소 또 좋네. 총재님께 넘기겠습니다.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니고 땅에서 솟은 나라가 아닙니다. 우리가 38선을 넘어온 서북청년들이 피 흘리지 않았던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해서 없다고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믿고 있습니다. 믿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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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종북 좌파 세력 척결 만세! 만세!